발표 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앞에서 화법에서도 선생님이 이거 겁나게 잘 나오는 유형이야 했었던 바로 조건 유형이죠.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화법에서도 나왔는데 작문에서도 또 나옵니다. 왜 선생님이 꼭 나온다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7번의 별표를 때리고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 유형에 관해서 정복하는 방법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바로 조건. 첫 번째 A라는 조건이 뭐라고 설정이 돼 있습니까? 제가 A라고 할게요. 첫 번째 조건을요. 바로 괴롭힘에 있잖아요. 유형에 관해서 꼭 얘기를 해주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괴롭힘의 종류에 관해서 꼭 얘기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의 조건. 이거 완전 별표죠. 그렇죠? 그 안에서 비유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대꾸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표현법까지 같이 개념에다가 묻어놨네요. 자, 비유라는 것은 딴 데다 빗대는 애들이죠. 그래서 어떤 애들이 바로 비유가 되겠어요? 직유라던가 은유라던가 의인이라던가 그렇죠? 이런 표현법 꼭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최상위권 잘 들으세요. 대꾸법에 완전 별표하시고요. 완전 별표하시고요. 모의고사에서 조건에서 대꾸법을 가장 난이도 있는 조건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대꾸법은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강조했죠. 꼭 나온다고요. 대꾸는 뭐예요? 말대꾸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 문장에서 말한 형식을 그대로 받아치는 겁니다. 그래서 대꾸법은 뭐가 같은 거다 얘들아? 문장의 구조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뼈대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선택 1번 가서 볼까요? 상처받은 친구 마음 치유하는 우리 우정에서 대꾸법은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죠? 문장의 구조가 같죠? 상처받은 친구 마음 옆에 슬러시 쳐서 접으면 바로 치유하는 우리 우정 하면서 뼈대가 똑같다고요. 자, 그런데 대꾸도 사용됐고 또 인터넷은 연결하는 다리다 하면서 비유도 사용이 됐는데 무슨 조건이 없습니까? 네, 괴롭힘의 종류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터넷의 장점을 얘기해버리는 A라는 조건이 빠져있죠? 2번 가서 볼까요? 놀림받아 학교 가는 것이 힘든 친구에게 따뜻한 미소처럼 해서 비유법은 사용했지만 그쵸? 전혀 대구법 볼 수 없어서 X 떨어져야죠. 3번 가겠습니다. 내가 올린 장난의 댓글 슬러시 네, 벗이 느낀 마음의 고통에서 슬러시 앞뒤로 접어지는 대꾸법 사용했어요. 자, 거기다가 장난 댓글 다는 괴롭힘의 유형도 사용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친구에 대한 가벼운 놀림도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비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3번에서는 두 개나 맞췄는데 바로 비유가 빠져서 답이 될 수 없었죠. 자, 선택지 4번 가서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네요? 자, 내 마음대로 올린 친구 사진 슬러시 나 모르게 흐른 친구 눈물 해서 슬러시 앞뒤로 접었을 때 바로 문장의 구조가 똑같은 대꾸법 사용됐죠. 사소해 보이는 정보라도 청근 같이 해서 같이의 세모 때리면서 뭐예요? 비유도 사용했죠. 그 중에서도 직유법 썼네요. 그쵸? 자, 소중히 다룹시다 해서 함부로 친구 사진 올리는 것은 바로 사이버 괴롭힘의 유형까지 해결이 되는 맞습니까? 그래서 모든 조건을 다 수렴한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죠. 선택지 5번 가서 볼까요? 친구들이 휴대폰으로 험담을 보내려 할 때 당신의 용기 있는 말 한마디 친구에겐 밝은 햇살이 됩니다. 대구가 없죠. 접어서 문장 구조가 똑같은 대구가 없고요. 밝은 햇살이라는 비유는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 충족시킨 건 4번이 되는 아주 잘 나오는 중요한 유형이니까 혹시 맞았더라도 또 틀렸으면 반드시 다시 살펴보고 이 풀이에 관해서 꼭 머리에 담아두시면 다음 회차 때 또 반복되면서 아주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